그 중에서도 먼저 이 뇌신경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짐승이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인간과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럴까? 인간이 짐승들보다 뭐가 잘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? 머리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? 침팬지보다 머리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럼 그 사람은 침팬지 인간이 아니고 침팬지보다 못한 짐승입니까? 에이, 설마 침팬지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을까?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TV에서 본 장면인데 침팬지도 숫자를 가리치니까 알까요 모를까요? 알아요. 이게 1번이다 하고 맞추면 또 먹이 주면서 계속 가르쳤더니 1번을 알아요. 아는지 어떻게 알까? 1번부터 20번까지 화면에다가 다 섞어놓고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눌러봐라 그랬어요. 그럼 그걸 진짜 기억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겠죠? 1번, 2번, 3번 얘가 공간을 어떻게 기억해서 그러나 또 다 섞어놓고 다시 했더니 1번, 2번, 3번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번이면 100번 다 눌러요. 그러면 1번을 안다는 얘기죠? 기억했다는 얘기죠? 그런데 그런 거는 침팬지가 더 잘할까요? 사람이 더 잘할까요? 사람이 더 잘하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침팬지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저도 포기했습니다. 이제 다 섞어가지고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다 섞어가지고 동시에 1번부터 20번까지 딱 보여줬는데 딱 1초 보여주고 껐어. 그러고 1번부터 나타났던 데다 찍으라고 했어요.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딱 1초 보여줬어. 동시에. 그리고 껐어요. 그리고 어디에서 1번이 나타났는지 찍어보라고 그랬어요. 그 100점 맞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. 그럼 침팬지보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. 침팬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찾아대요. 1초 만에 다 기억을 한 거예요. 그러니 침팬지가 머리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뇌